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 TV. 변화 변동의 새로운 시작이에요. 움직이는 거, 뭔가를 바꿔서 간다는 거. 조금 내가 자중자애하면서 생각을, 아직 어린 나이니까 주위에 이제 지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가시면 괜찮겠고, 정묘생은 그 와중에 또 괜찮아요. 그런 대로 다 나쁜 것만은 아닌데, 내년에 뭐 여행을 간다든지,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은 중매를 한다든지 소개팅을 받아서 결혼할 운도 들어와요. 내년에 토끼띠들, 우리 아들도 토끼띠 하나 있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. 아, 이 46살 토끼들은 내년에 건강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잘못하면 몸에 칼을 댈 수가 있어요. 수술을 한다든지 건강적으로, 그래서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, 또 어디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남 돈을 빌려준다든지 사람하고 안 부딪히셔야 돼. 다툼도 있는 해고, 형살이 있는데 이 46살 토끼들한테 제일로 조금 많이 와요. 다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내가 신중하게, 어떻게 보면 좀 바보처럼 사는 것도 맞겠죠. 내 건강이나 지키고, 내 몸 이상하면 병원이나 가고, 이렇게 좀 조용히 살아가라고 좀 말아가고 싶어요. 중간운으로 볼게요. 뭐 이동이나 변화는 와요. 변화는 오는데 구설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, 뜻하지 않게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.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어요. 70세는 뭐 건강만 잘 챙기시고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가족하고 화목하게, 뭐 스트레스 쌓이시면 그냥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, 이렇게 없으면 애인하고 하나 만드세요. 올해 안 그러면 만들어서 그냥 즐겁게 손잡고 여행도 가고 바람 쐬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, 정신건강만 좋게 하시면은 70세가 이렇게 들어도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분들도 너무 욕심 부르지 마시고 사람들하고 즐겁게 이제는 베푼다는 마음으로 아마 올 한 해 이렇게 간다 하면 내 가정에도 좋고 개인의 건강에도 좋고, 그러다 보면 제 조금이라도 하는 일들이 더 잘 될 거예요. 아마 저는 그렇게 믿어요. 아, 토끼띠는 지금 토끼띠가 별로 안 좋아요. 큰 그림을 놓고 볼 때. 왜냐? 형살이 끼어 있는 형국이거든요. 형살은 뭐냐 하면은 관청일을 보는 거예요. 경찰서, 법적인 문제 이런 거. 그래서 내년에 토끼띠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.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토끼띠를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금전, 연애, 건강, 사업, 움직이는 거는 좀 괜찮은데 다른 거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토끼띠에 해당되시는 분들, 궁금하신 분들은 뭐 망설이지 마세요. 그냥 천공사 혜원이한테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끝나요. 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또 와서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, 제가 따끈따끈한 또 보이차에, 국화차에 또 커피 좋아하시면 커피에 또 대접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.